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2021년이네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저희 탐구생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그 청취해 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뭐 2021년에는 그래도 노동법 좀 지키는 착한 사업장들, 착한 사장님들 많이 많이 좀 생겨서 부당하게 피해받는 노동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새해가 좀 밝았는데 여전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새해가 되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노동자분들의 사연이 실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지만 누구 하나 정규직인 사람이 없습니다. 벌써 8년째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역시나 12월 마지막 주가 되니 21년도 근로계약서라며 관리자가 종이를 쭉 돌리면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한 명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더니 21년에는 공휴일은 전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년 근로계약서랑 똑같아요.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서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관리자는 서명 안 하면 계약 만료로 회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알아보고 서명하면 안 되냐고 했고 관리자가 성질을 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회사에서 서명하게 한 이 근로계약서에 뭐가 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특히 연말 연초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제일 먼저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8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도 일하셨으면 그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계약 기간으로 그 만료와 갱신으로 고통받는 걸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질문 잘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무계약직이나 고용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분류가 되어서 이 계약기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근로계약서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공휴일이 실제 유급휴일로 보장되도록 이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아, 네. 예, 근데 사실 바로 전면 적용된 게 아니라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사업장에는 올해부터 21년도 올해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우선 일한 지 2년만 넘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해도 그 계약기간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계약기간 연장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좀 듣던 중간 얘기네요. 네네네. 뭐 사실 연말 연초가 되면 저희 상담소에도 뭐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만료 이런 거에 대한 상담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좀 사실 안다고 하는 노동자분들도 뭐 사업주가 막상 계약기간 이거를 들이밀면 사실 대놓고 계약기간 명시하는 게 법적 효력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뭐라고 맞받아치기 힘든 게 이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란 거죠. 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확 줄어드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자세하게 살펴보면 화면 보시면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기간제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4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항을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항을 보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위 말해 정규직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뭐 결국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이 근무를 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쓰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보다 낮은 규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효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가 근로기간 만료 이걸 이유로 해서 회사 나가 라고 얘기한다면 저분이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부당해고니까 내 노동위원회에게 구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법 규정은 단순한데요. 2년간은 계약직을 쓰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2년 정도만 노동자를 쓰고 해고해버리거나 아니면 1, 2개월 쉬고 다시 고용하고 하는 편법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계속 써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은 비정규직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또 제한을 받는 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분들은 구제가 안 되고 있어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써야 되는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우선 보시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제법 4조 1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서 1호에서 6호까지 요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데 법이 뭐 전부 다 노동자에게 유리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노동법을 개약했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4호를 보면 고용자도 소위 말해서 2년 넘어 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라고 예외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령자를 우리나라 법에서는 55세 이상으로 딱 보고 있어요. 근데 정년 또한 65세로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별로 맞지 않다는 거죠. 뭐 사실 뭐 이런 건 개정돼야 돼요. 예. 뭐 시청자분들께서 민주노총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개정할 수 있는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해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편법적으로 이 비정규직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여러 개를 두고 2년씩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하듯이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계약 기간 만료 이런 상황과 부당해고 이런 부분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 상담소 아니면 가까운 노동 관련 권익센터나 뭐 이런 데 찾아가셔서 실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 관한 규정이 보시면 딱 2018년 3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잘 알고 계신 우리 빨간 날, 이 날이죠. 예, 그리고 이 시행일을 보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이 50인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업장에는 올해부터 공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 이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공휴일도 다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대체를 하고 유급휴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소위 말해서 그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시키지 않으면 55조를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또 뭐 방송 보시는 사장님들이 아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법을 한번 위반하고 이것이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법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휴지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중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서 노동자들이 공휴일로 연차가 대체되었다고 하고 연차 휴가도 안 주고 넘어가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연차 휴가를 안 쓰게 되면 이게 그 다음 연도에는 연차 수당으로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숨기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노동자들 어차피 모를 건데 이라고 연차 휴가도 제대로 보상 안 하고 공휴일에 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연차 수당도 안 주게 뭐 연차 다 썼잖아. 공휴일도 다 했잖아. 이렇게 해서 안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연차 휴가도 보장하지 않은 법 위반. 그리고 연차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에 대한 법 위반. 이것들이 또 처벌이 더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임금 체불이 더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 임금 체불 부분이 해결되는 상황,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네. 이런 꼼수는 부리시지 않는 게 좋을 거고, 특히나 임금 체불은 3년이 시효예요. 네. 그렇게 되면 3년 안에 이 노동자가 3년 동안 이걸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특히나 내년 되면 그러니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게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에 다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부건 언론사건 이걸 다 홍보를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올해 모른다고 해서 내년에도 모를까? 내년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꼼수 쓴 거 다 알게 되니까 그대로 노동법을 지키시고 연차는 연차대로 노동자가 쓸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노동법 제대로 배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해고나 계약 만료로 많은 노동자분들이 고용 불안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시기인데 오랜 시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신 분들이 오늘 방송 내용을 알고 좀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니까 서명해도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좀 네. 생기면 상담소로 연락드리면 되겠네요. 네, 언제든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연말 연초 되면 비정규직의 계약 문제가 굉장히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해지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그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빨리 좀 사라질 수 있게 노동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방송이 유튜브 부산 탐구 생활에도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 그 방송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댓글로도 답변을 드리고 다시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